알토마토 애청자 여러분,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매입했는데 지목이 전이나 답이라면 농지전용 부담금을 따로 부과하셔야 한다는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따라서 저렴한 토지를 매입할 때는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지 꼭 따져봐야 한대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 매물, 농지전용비를 이미 납부한 상태라서 즉시 추가 비용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매물일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안내합니다. 알토마토, 오늘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으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아담한 토지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인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지면적 298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토지, 현재 지목은 전이고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속한 매물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농지 전용비를 모두 다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즉시 건축이 가능한 상황이래요. 여기에 정방형의 토지라서 토지 활용도가 무척 높은 토지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의 맨 뒤에 자리한 토지라 풍광이 양호하고요. 남사향의 토지라서 사시사철 따뜻한 햇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집 짓길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매물 눈 크게 뜨고 잘 살펴보세요.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 매물의 가장 큰 매력, 바로 교통편일 텐데요. 바로 뒤편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자리하고 있어요. 운전을 잘 하지 못해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읍내로 왔다 갔다 이동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동차로도 2차로와 2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이동하기가 수월하다고 합니다. 강화읍까지는 10분 거리, 읍내 생활 편의 시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고요. 서울까지도 1시간 30분이면 이동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연의 뛰어난 풍광 즐기면서 생활의 편리함까지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원주택입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 과연 얼마에 매입 가능하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이 매물 6,500만원에 가져가실 수 있대요. 9평형으로 90평형의 토지를 6,500만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물의 매력 포인트 콕콕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매력 포인트, 농지 전용비를 다 납부한 상태이다. 따로 농지 전용비를 부과하지 않아도 지금 바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고요.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정방형의 토지라는 점이에요. 토지 활용도가 무척 높은 것입니다. 마지막 매력 포인트는 접근성인데요. 2차로와 2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기에 좋고요. 바로 뒤편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읍내로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매매가 6,500만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강화도의 소형 전원주택지. 궁금하시다면 전화 한 통 걸고 직접 확인해보세요. 02-2128-3838번 누르시고 코드번호 235번 누르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강화도에서 함께한 저는 알토마토 부동산 가이드 김지연이었습니다.